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 카운티의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1,2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지난 주말 확진자 수 44,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비롯한 모임 참석자들이 많아지면서 1월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가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대면 학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버뱅크 교육군은 오늘 개학하고 LA 카운티의 학교 선생님들의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무증상 감염자 격리기간 단축과 관련해 격리 해제 전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방안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대신에 최근에 하숙 샘플 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공편 결항 사태는 새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LA 국제공항에서만 207편의 항공편이 결항한 가운데 전국에서 2,400편 이상의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트윈데일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겪으면서 코로나 사태와 함께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양적 완화 축소와 함께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보도국에서는 새해를 맞아 2022년 한 해 미리 진단해보는 경제 전망 시리즈를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를 확인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선대위 지도부의 사퇴가 이어졌고 윤 후보는 공개 일정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한편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차별성을 강조하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NFL 프로포폴 LA 램즈는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20대 19로 승리하고 서부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LA 차저스는 덴버를 34대 13으로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08대 103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미네소타와 경기합니다. 새해 첫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지원을 쾌청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박경재입니다. 2022년 임기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 동포 모두가 화합하여 한인 동포 사회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도 저희 총영사관은 동포 사회와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가주 제48지구 연방 하원 의원 미셸 박스틸입니다. 2022년 임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흑호랑이 해를 맞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발전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물류 대란, 치솟는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막바지까지 어려웠지만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셨습니다. 올해는 이 모든 악재에서 벗어나 한인 동포 사회가 정치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풍성함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아울러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9지구 연방하원의원 영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면서 힘과 용감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인 2022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힘차고 용감하게 극복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더욱더 발전된 한인사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스터샷 관련 소식입니다. 이 FDA 식품의약국이 16세 이상인 부스터샷 접종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오늘 결정, 방금 전에 결정했습니다. 12세 이상이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또 FDA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FDA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CDC는 이번 주 안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DC는 이미 오래전부터 FDA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만큼 지금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일 화요일, 수요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터샷 확대 조치는 전염성이 더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중 절반가량인 1,35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 마쳤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5월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된 12세부터 15세의 경우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아동이 부스터샷을 접종할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FDA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들도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4만 5천 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적잖은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볼 때 LA 한인타운도 역시 상황이 마찬가지로 12세 이상의 한인타운 거주자 중에 17.5%가 미접종자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만 지난 1일 23,553명, 그리고 2일에는 21,2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주민 중에 20% 이상이 양성이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1,6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바바라 페레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앞으로 수주 동안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들 가운데 중증 환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곳 한인타운의 경우 12세 이상 주민 가운데 17.5%, 그리고 5세 이상에서는 23.9%가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에서 가운데서도 16.5%가 아직 1차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부공국장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을 접종받으면 오미크론을 포함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미접종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LA 카운티 감염률이 21.8%까지 육박하면서 확진자 수치가 수직 상승하자 페레오 국장은 의료 시스템에 가중될 부담을 줄이고 또 직장과 학교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50만 명 이상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2022년 새해 시작하자마자 갈아치우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입원율 증가를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 감당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일 감염자가 5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이틀 전 58만여 명보다는 줄었지만 감염자 급증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8만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집계했습니다. 2주 새 20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 자릿수 때 증가를 이어오던 입원율도 2주 만에 30% 증가하며 9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4% 줄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결국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hen you have multi-fold more people getting infected, the net amount is you're still going to get a lot of people that are going to be needing hospitalization. And that's the reason why we're concerned about stressing and straining the hospital system. 결국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폭증은 연말 연시 연휴를 지내면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가서야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 keep it down at a low level enough that it doesn't disrupt our society, our economy, our way of life. That's what I'm hoping for. I hope that as we get into February and March and such, that we will be at that level of control. 파우치 소장은 폭증을 누그러뜨리고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추가 접종까지 맞추는 속도를 올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 대부분 학교들이 오늘 개학하는 가운데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발 확산이 커지면서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LA타임즈 어제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의 모든 공립 사립학교 직원들이 앞으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붐비는 야외 공간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학교들은 개학 후 두 주 안에 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이 규정은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31일 LA카운티 바바라 페리어 보건국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80개의 교육구에 내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오늘 약 50여 개 학교가 개학을 하고 LA통합교육구를 포함한 나머지 30개 교육구는 다음 주에 개학합니다. 버뱅크 통합교육구는 예정대로 오늘 개학합니다. 버뱅크 통합교육구 이사회가 어제 일요일에도 회의를 갖고 일정 연기 여부 등을 놓고 개학 연기 여부 등을 놓고 논의를 가졌지만 결국 예정대로 오늘 개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뱅크 통합교육구는 지난주 학생과 교사, 스태프 등 학교 내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긴 했습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첫 마스크 착용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의료용 마스크나 N95 이상의 마스크를 올바로 쓰는 것이 인정됩니다. 학생, 교사, 스태프 등 모든 학교 주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의무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곧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 급증 속에 겨울 연휴를 마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대면 수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어제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의 대면 학습을 위해 완전히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학교 폐쇄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기억한다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수업인 하이브리드 학습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학은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작년 같은 학교 전면 폐쇄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초 의회를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는 학생들의 코로나 검사를 위한 100억 달러 예산이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한편 카도나 장관의 언급은 코로나 세 변이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등교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에 의료 현장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대수가 급증한 데다가 의료진의 돌파 감염 사례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필립스 재난의학 책임자는 이번 대유행 중 전례 없이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델타보다 오미크론 입원율이 낮다고 해도 확진자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것보다 숫자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 입원 환자 숫자가 급증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는 돌파 감염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잦은 만큼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돼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월 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새해 첫 주간을 시작한 오늘 남가주의 아침 공기 매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60도 초반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인형견을 밑돌겠고 하지만 남가주 하늘은 구름 걷힌 쾌청한 날씨를 보이면서 따스한 햇살이 풍부하게 비쳐서 한낮에는 그래도 한결 온화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남가주의 맑은 날씨는 이번 한주 내내 계속됩니다.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의 낮 최고 기온은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4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2도 4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41도, 해안 지역은 58도 43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새벽 한때 눈발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사우스선상입니다.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선상에서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고 91번 웨스트선상 파이어니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7번 사우스선상입니다. 템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사다리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5번 사우스선상 볼두고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 고장난 대형 트럭 한대 멈춰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 사우스선상 부에나 비스타 스트리트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405 노을선상 오렌지 에비뉴로 내리는 램프에 고장 차량 한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로하고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새해에도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 하우징 이즈 키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과 같은 COVID-19 정부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신청을 도울 것입니다. 아직은 팬데믹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팬데믹이 종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때까지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권석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이제 보다 안정되고 체계화된 대민 업무 활동 속에 미래를 바라보는 한인회로 발전되는 사업으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상징처럼 용맹하고 강인한 마음다짐으로 새해 소망과 함께 동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한인 단체들이 올 한 해 건강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장 이성우입니다. 팬데믹과 이민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저희 민주평통 LA협의회에서도 자문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통일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그 감사함에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통일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솔 보도국은 새해를 맞아 2022년 한 해 경제를 진단해보는 경제 전망 시리즈를 영조 경제학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2년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021년이 경제 불확실성의 한 해였다면 2022년 새해는 불균형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은 꽉 막힌 공급망과 결합된 총 수요의 증가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 경제가 정상화되는 데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추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브리지 인베스먼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종류는 수요의 증가, 비용 인상 또는 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사실상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상품 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출 급증이 상품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균형 회복은 현재의 대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해 전국의 경제 성장률은 4.5%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된 성장률입니다.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고물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올 한해 인플레이션은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 7% 가까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겠지만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고물가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총소득이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노동시장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실업률은 4% 정도로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위반자들은 노동시장이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2%이고 캘리포니아는 6.9%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호황기가 4%대의 실업률을 나타냈었는데
올해 실업률은 수치상으로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면서 총소득이 새로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위반자들은 노동시장이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영입니다. 에릭에서 3,200만 리터에 달하는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인근 해변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엘리카운티 하수관의 파손으로 850만 갈런 규모의 미처리 오수가 홍수 방정수로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엘리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1일 칼슨시에서 지름 1.2m 크기의 콘크리트 하수관이 파손돼 이 같은 오수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오수는 LA 앞바다로 이어지는 홍수 방지용 수로인 도밍게스 채널로 유입됐습니다. 위생당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겪은 유출 사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며 현재 오수 유출을 차단했고 하수관 복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하수가 수로를 따라 바닥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롱비치를 비롯한 LA 카운티 해변 다섯 곳은 폐쇄됐고 겨울철 수영 대회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LA와 인접한 오렌지 카운티 역시 헌팅턴 비치가 클로즈됐고 수질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서핑과 수영 같은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달렸던 미국 경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올해 양적 완화 축소와 함께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인데 과연 돈줄 주기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YTN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국 뉴욕에서 무상 제공 음식을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재료 값이 급등하고 운송차마저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구호단체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In the last few months, as our need keeps growing, we needed another vehicle to rent. And we couldn't get a vehicle to rent. It took us a month to get a rental 30-foot truck. 사탕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주문량이 크게 늘었지만 직원을 구하지 못해 일부 공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탕류 가격은 10%가량 올라 소비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Not only was it hard to hire them, you know, the wages have kept creeping up as well. And so it's been really competitive out on the marketplace just with the lack of labor force. 지난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최대인 6.8%나 급등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속한 여파로 식료품 값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주거비용 등이 일제히 급등해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의 축소인 이른바 테이퍼링을 올해 3월쯤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최소한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들을 총 동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It's a real bump in the road. It does affect families. When you walk in the grocery store and you're paying more for whatever you're purchasing, it matters. 하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전하고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으로 구인난이 지속할 수 있어서 과거 수준의 물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We don't expect the pace of price increases to stay this high, but prices also won't go back down to where they were before. 물가 급등으로 점수가 크게 깎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YTN 이광경입니다.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시작된 미국의 항공 대란이 새해가 밝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근무를 할 항공사 직원이 줄어든 데다가 악천후까지 겹쳐서 연말연휴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FlightAway에 따르면 일요일인 어제 오후 5시 25분을 기준으로 미국 국내선과 미국을 오가는 국제선 약 2,500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도 6,400편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결항 편수는 전날의 2,739편에 육박하는 것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CNN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날은 항공편 취소 증가가 본격화된 지난 24일 성탄 전야 이후 가장 많은 취소 편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지난 3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미국을 오가거나 또 미국 내에서 여행하는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고 여기에 겨울 폭풍이 로키 산맥과 중서부까지 휩쓸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항공교통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시카고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어제 항공편의 4분의 1이 취소됐습니다. 전날 이 공항은 출발 항공편의 44%가 또 시카고 내 다른 공항인 미드웨이 국제공항은 54%가 각각 결항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CNN은 항공편 취소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항공사 관계자들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항공편 취소와 지연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 LA 한인타운에서는 강절도, 폭행, 차량 도난 등 1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31일 총 14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절도, 빈집털이 5건, 차량 도난 4건으로 각각 나타났고 강도 3건, 가중폭행 2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이같이 범죄가 발생했고 새해에는 조용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천여 채가 소실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지나가 폐허가 된 마을에 20cm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폭설 사이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을린 벽만 덩그러니 남은 주택.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폭설로 복구 작업이 힘든 데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 can build back something, but there's just so much lost. I don't know who's going to want to come back to this. 콜로라도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이번 산불은 덴버 북서쪽 일대에서 최소 24제곱킬로미터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3만 4천여 명이 소지품도 못 챙기고 대피했는데 결국 주택 천여 채가 불에 타고 수백 채가 파손됐으며 실종자도 나왔습니다. 불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데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피해가 컸습니다. 몇 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수목이 건조해져 불길이 쉽게 번졌습니다. So it came out so fast. We didn't really have time to even think. So right now, I think we're still in kind of shoc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주민들에게 전기 난로를 나눠주는 등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파괴되며 산불이 더 크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계속해서 폭설 소식인데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일대에 신년 벽두부터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북부, 메릴랜드주 중부 지역에 겨울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상당량의 눈이 내릴 것이고 풍속도 35마일의 강풍이 예보된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적설량이 3인치 이상에 달할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설로 연말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연방정부는 비상근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일시 폐쇄됐고 학교, 휴교를 발표하거나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새해를 델라웨어 자택에서 맞이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해 헬리콥터 대신 차편을 이용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백악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귀 후 예정된 공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백악관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LPGA 소식으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LPGA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 이유는 바로 사실은 그 코로나 전에는 32개 대회에서 한인이 15승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해 최다승 타이틀을 그 국가 타이틀을 미국에 내주면서 자존심을 확 상해가지고 골프 팬들한테 상당히 실망도 했고 많은 선수도 실망을 했는데 금년도 예상을 해보니까 사실 따라해보니까 2015년부터 신인상도 끊겼어요.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우승자를 뱉지를 못하는 그런 부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는 명예 회복의 해라고 선수들이 선언을 하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를 봤더니 일단 상금왕, 다승왕을 휩쓴 고진영을 앞세워서요. 새로 입회한 안나린, 최혜진 등을 내세워 신인왕과 다승왕을 동시에 노린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금년도 LPGA 선수들의 그 각오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이 좀 자꾸 이 대회가 좀 비정규적으로보다도 불규칙하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많은 그런 지장이 있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아무튼 LPGA가 금년도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잠깐 볼라 했던 것은 룰이 간다는 게 또 바뀌었어요. 골프 룰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미국 그 골프협회하고 영국 왕립골프협회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세 가지 룰이 적용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룰이 바뀌게 되면 항상 그 아마추어분들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그 벙커샷에서 벙커샷 때문에 지인과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한번 그 문제가 됐던 일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 만나는 그런 불상사가 있던 금전에 좀 그분과 다시 만나서 라운딩 오길 바라는데 벙커샷 할 때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닿으면 안 된다. 간단한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짚고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간단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버 길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드라이버 길이, 샤프트의 길이겠죠. 그래서 48인치에서 46인치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 샤프트가 길수록 비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례로 작년에 미켈슨이 47.9인치 드라이버로 PGA 챔피언십에 우승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고 나서 미켈슨이 바보들이 결정한 한심한 경우라고 악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2021년 가장 영향력이 큰 선수로 미켈슨이 타이거 우즈를 누르고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PGA 선수들은 46인치 이하를 써야 되고 현재 사실은 PGA 선수들이 평균 드라이버 길이는 44.5에서 45.5인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관심들이 없다는 그런 룰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일반인들에게 별로 관계없는 그런 룰 변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LA 다저스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다저스에서는 이제 그 보니까 과연 내년에 누가 에이스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단 에이스 워커 뷸러가 금년에 생애 첫 사이영상 수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예상들을 스포츠 매체들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28살의 뷸러는 지난 시즌 33경기에서 16승 4패 평균 자책점 2.47로 수준급 투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뷸러는 오늘 시즌에 1선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아쉽다면 지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부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다저스 팬들은 워커 빌러의 그 선전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20승 투수인 훌리오 유리아스도 2선발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커쇼가 만약에 다저스의 잔류를 하게 된다 하면 3선발 그러니까 참 다저스 커쇼 그러면 무조건 에이스 1선발이었는데 일단 간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그래서 3선발로 잔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NFL은 이제 끝나가죠? 끝나가는데 아직 한 경기 남았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램스는 지금 여유 있게 내셔널 컨퍼런스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뭐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완벽한 게 아니고 아주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어요. 20대 19로 승리를 했고요. 그래서 램스는 일단 뭐 플레이오프 나가는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문제는 차저스인데 차저스는
세 팀, 그러니까 인디애나폴리스 콜스, 그 다음에 LA 차저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세 팀이 9승 7패 동률을 이루고 있어서 1월 9일 날 경기는 무조건 이기는 팀이 일단 플레이오프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차저스 팬들과 램스 팬들은 좀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차저스가 승리를 한다면은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때문에 LA는 2월달 일단 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LA에서 슈퍼볼을 좋아하는 분들은 2월달까지는 아마도 엄청나게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은 입도 굉장히 입이 바쁘게 되죠.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재밌는 그런 경기들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차저스의 승리를 일단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두 팀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자세하게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어떻게 대진이 펼쳐진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제 희망사항은 차저스든 램스든 둘 중에 한 팀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슈퍼볼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소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